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그렇다면 왜 30% 수익에서 천배도를 진행하는 것일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위기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돈의 시나리오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나는 위기 때 돈을 번다에 대한 김종봉 등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나의 시나리오는 반토막 전략이다.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패턴을 미리 만들어 놓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핵심 내용이다. 사실 이 전략은 전작에서 간략하게 공개한 적이 있다. 공개하기 전에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없는지 찾아봤다. 위기와 기회, 지수와 반토막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지만 칼럼, 블로그, 카페, 유튜브 그 어디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책의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지수가 반토막 나는 위기가 오면 그때가 바로 기회라며 화두를 던지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졌다. 내 것을 뺏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시나리오가 사람들에게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는 전작에서 했던 얘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니 시나리오 자체보다는 반드시 전체 과정을 살펴보며 공부를 이어갔으면 한다. 나는 반토막이 되었을 때 수익을 얻겠다는 목표를 시나리오에 적고 나서 다음에 6가지 주제를 수치화했다. 언제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매도 전략.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위기가 오면 사야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다 보니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2007년 중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서 2위였던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수는 17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고 이내 금방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음해 미국의 대형 금융사회까지 여파가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900포인트까지 폭락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상황을 분석하고 고민하며 실시간으로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이 상황의 사실관계를 우리가 전부 파악할 수도 없다. 만약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여파가 확실히 올 거라고 분석해도 결국 내가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대두된 시점을 보면 170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당시 시장 분위기는 그 시점을 위기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위기에 투자하겠다고 정했으니 1700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 이후에 50%가량 손실을 보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 시기에 자산의 50%를 잃었다. 위기를 수치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처럼 위기를 분석하려 했고 실제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석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름의 실패를 겪은 후 나는 다짐했다. 내가 위기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을 지수에서 찾기로 말이다. 앞서 제시했던 위기는 모든 지수가 고점 대비하여 마이너스 50% 부근까지 하락하였다. 결국 마이너스 50% 부근이 와야 위기라 부를 수 있고 그때쯤이면 위기의 종류와 크기가 결정될 것이고 바로 그때가 매수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나는 위기를 수치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나는 이제 언제 주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사면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 무엇을 살 것인가? 지수가 위기 이후에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많다. ELS 상품도 있고 ETF도 있으며 펀드나 개별 주식이나 선물 옵션도 가능하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준비하는 시간과 정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지수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위기 이후 지수가 50% 회복했음에도 투자물의 수익률이 50%가 안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 결정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어떠한 상품이 당신에게 맞는지를 스스로 경험하며 미리 공부해야 한다. 얼마나 살 것인가? 무엇을 살지를 정했다면 얼마나 살지를 정해야 한다. 전체 자산에서 얼마나 투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투자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낮거나 심지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기가 와서 매수를 진행하는데 욕심 때문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면 지수 또는 종목 가격이 조금 내려갈 때 돈을 잃을까봐 매도하게 된다. 길게 봐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전 재산을 걸었기에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 혹은 사업가도 담보 대출로 얻은 돈을 한 번에 투여하는 바람에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수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해봐야지라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있었음에도 가격이 내려가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추가로 매수하고 더 내려가자 직장인 신용대출을 활용해 추가 매수하다. 결국 최저점에서 큰 금액을 잃을까봐 큰 손해를 보고 매도하여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고팔 것인지에 대한 비중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반토막 전략에서는 여유 자산을 투여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많은 준비를 했고 확신이 생긴다면 비중을 더 높여도 괜찮다. 내가 추천을 하자면 20에서 30대는 전체 자산의 50%까지, 40에서 50대는 전체 자산의 30%까지, 60대는 전체 자산의 20%까지만 활용하는 게 좋다. 물론 내 전략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전략을 기반으로 당신만의 생각의 끈을 이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최대치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최저점을 찍던 날 전 재산을 모두 투자했던 내 행동을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거기에 합당한 시간과 정성을 투여했다면 말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에 살 것인지 나눠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얼마의 비중으로 살 것인지 정해야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있다면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1,000만 원을 모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일괄 매매 시나리오라고 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지금 400만 원어치를 사고 300만 원은 나중에 지수가 마이너스 10% 더 빠지면 사고 300만 원은 그 이후 지수가 마이너스 10% 더 빠지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 분할 매매 시나리오라고 한다. 마이너스 50%의 위기 이후 덜 빠질수록 일괄 시나리오가 유리하고 마이너스 50%의 위기 이후 더 빠질수록 분할 시나리오가 유리하다. 반토막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반토막 이후에 더 빠지는 일도 있으므로 일괄 매매 시나리오를 할지 분할 매매 시나리오를 할지 고민하는 건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다가올 것이다. 이 고민은 내가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 위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는 위기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50% 부근에서 멈추는 위기인지 알 수 있으면 해결된다. 얼핏 보면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도 맞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위기의 종류를 보는 것이다. 마이너스 50%가 오기 전에는 위기의 원인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알아서 그 위기의 이름과 종류가 결정된다. 위기의 이름에는 그 위기의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위험도의 위기는 50% 이상 빠질 확률이 낮은 위험도의 위기는 50% 부근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매도 전략. 첫 번째, 처음 만든 시나리오를 지키려는 노력. 시나리오를 만들며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면 그것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시나리오에서의 전략은 여러 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최선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매도가를 수정하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았다면 시나리오 자체를 수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때그때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 매도가를 수정하여 자신의 시나리오를 훼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나의 실수를 인정하려는 노력. 처음 만든 시나리오로 매매를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시나리오를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 원에 사고 1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하여 15,000원의 평균 매수,
단가를 만들어 18,000원에 팔려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대략 15%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매매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2만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만원대에 다시 매수하려고 보니 급하게 사정이 생겨서 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나의 평균 매수 단가는 2만원이라 18,000원에 매도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의 매도 시나리오는 플러스 15%의 수익 매도 시나리오에서 마이너스 10%의 손실 매도 시나리오로 바뀌게 되지만 이런 경우 시나리오대로 행하지 않았던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이더라도 매도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는 노력. 투자자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하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봤고 다른 나라에서도 50% 이상 반등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이런 달콤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30%의 수익이 날 때부터 분할하여 매도한다. 나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30% 수익이 났을 때 보유한 주식의 30%를, 50%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30%를, 70% 수익이 났을 때 마지막 40%를 매도한다. 단 30% 수익이 난 종목이 다시 하락하여 나의 매수가를 이탈하는 경우 전량 매도를 하며 다음 하락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나의 전략은 다소 보수적이다. 오래 기다렸다 한 번에 파는 것보다 분명 수익률도 낮은 전략이다. 지금까지 위기 이후에는 대부분 지수가 엄청나게 반등한다는 걸 직접 봤음에도 오랜 시간을 투자에 몸담으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다.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투자는 최악을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할 전략을 당신에게 추천하는 이유 역시 최악을 대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전업 투자자로 10년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손실을 경험했다. 투자한 두 가지 종목이 상장 폐지를 당했고 세 종목이나 거래 정지를 당했으며 예상치 못한 하한가가 세 번이나 와서 손실을 보기도 했다. 때론 한 종목에만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원치 않게 그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었다. 여담이지만 한 종목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시기는 내가 첫 책을 집필했을 때였다. 당시 책을 집필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정성을 책에 투자했다. 나의 원칙대로라면 투자물에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을 것이라면 투자물에 손을 대선 안 되었다. 그런데 당시 자만하여 책을 쓰는 동안에도 수익을 얻고 싶어서 투자 기준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다. 그 결과 수억 원의 손실을 얻고 마음고생을 하다가 내가 운영하는 채널의 손실이 난 계좌를 공개하였다. 이런 시련을 견디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 최악을 고려하여 매매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로 살면서 늘 성공할 순 없다. 당신에게도 언젠가 돈을 잃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모든 투자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고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 한다. 세상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투자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최악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최고의 결과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그럼 지수를 활용한 전략에서 최악은 무엇일까? 목표했던 수치까지 반등하지 않는 경우, 매수하고 수익을 얻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매수하고 목표치까지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내 전략은 30%, 50%, 70%에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다. 단 30% 수익을 보고 매도했는데 이후 다시 가격이 내려온다면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미련 없이 팔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30% 수익에서 천배도를 진행하는 것일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위기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럼에도 30% 수익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시나리오로 짠 건 버블 때문이었다.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수도 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였다. 두 지수는 3년 안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했고 폭락한 이후 30년간 회복을 못하거나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했다. 다행히 두 지수 모두 마이너스 50%에서 한 번에 사지만 않았다면 회복할 수 있었는데 30% 정도의 반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로 폭락을 맞이하였다.
과도한 버블은 반토막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목표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시나리오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한다. 내 시나리오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과 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의 절묘한 교집합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로써 돈의 시나리오 책도 끝이 났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수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종봉 등 저자님의 돈의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